안녕하세요, 레나입니다. 오늘의 라이딩은 시작하자마자 귀가 가렸네요. 아우, 어떡하냐? 바이크 타시는 분들은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헬멧 썼는데 귀가 가려우면 아주 미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레나입니다. 인사했나 아까? 아이고. 오늘은 오랜만에 파란 하늘을 보는 것 같은데요. 원래 이렇게 클리어 쉴드를 써도 눈부시는 날이 전 거의 없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오늘은 엄청 눈이 부시네요. 아, 제가 카메라 하나를 안 켰는데요. 제 가슴팍에 달고 있는 이 카메라는 이따가 이런 뷰로 보여지게 됩니다. 하지만 레나는 지금 중요한 것을 잊고 여유를 부리고 있는데 그건 바로 아직 장갑을 끼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이게 손에 땀이 나고 더 조급하다 보니까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보시죠. 손에 안 들어가. 오늘 제가 가는 곳을 아직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요. 오늘은 바이크 센터에 갔다가 필라테스도 하는 브이로그가 될 예정입니다. 센터에 가는 이유는 간만에 R3 점검도 할 겸 브레이크 레버도 교체하려고 해요. 제 손이 작아서 R3 순정 클러치 잡는 게 좀 힘들더라고요. 바꾸는 김에 예쁜 색으로 첫 튜닝을 하러 갑니다. 저는 바이크를 웬만하면 거의 순정으로 타는 편인데요.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튜닝을 한번 시작하면 이게 개미지옥이잖아요. 저 스스로를 못 말릴 것 같아서도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만약에 병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튜닝을 했는데 만약에 점점 고정해둔 게 풀려가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그걸 발견을 못하고 또 만약에 주행 중에 풀려버리면 이런 생각들이 드니까 웬만하면 안 건드리는 게 정신건강을 위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이게 제가 바이크 장비를 꼼꼼하게 잘 볼 줄 알면 좋을 텐데 기본적인 점검밖에 할 줄 몰라서 센터 점검을 더 자주 가게 되는 그런 불가피한 부지런함이 생긴 것 같습니다. 요새 그 인공지능 챗GPT가 되게 핫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영상을 인공지능에게 맡겨보면 어떻게 나오려나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챗GPT한테 구독자들하고 노련하게 소통하는 MZ세대 핵인싸 외향인 유튜버처럼 대본을 써줘 라고 했더니 아주 굉장한 내용이 나왔는데요. 챗GPT가 만든 핵인싸 이래도 될리나의 영상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안녕 유튜브 패밀리, MZ세대 핵인싸 레이나가 왔어. 오늘도 난 오토바이 타이어를 소모하면서 정비소로 라이딩 중이야. 근데 갑자기 내 귀가 너무 가렵지 뭐야. 그래서 헬멧을 벗어서 봤더니 난 엄청난 쇼크를 받았어. 왜냐면 내 귀에 쥐가 앉아있더라고. 정말 미친 소리 같겠지만 그 쥐가 내 귀를 물고 있었던 거야. 다행히도 난 광대나무 숲에서 살아온 대장장이라서 앞으로 헬멧 안에 쥐가 들어가지 않도록 대비를 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토바이 탈 때는 꼭 헬멧 안에 쥐가 들어가지 않게 조심하도록 해. 그럼 이래도 될 레이나는 소소하고 예쁜 일상을 공개하러 또 찾아올게. 그럼 안녕. 제가 진지하게 GPT한테 다시 물어봤는데요. 이 대본으로 유튜브를 만들면 내 구독자 반응이 어떨 거라고 예상해? 라고 물었더니 대답이 구독자가 쭉쭉 늘어날 테니 나만 믿어라, 인간. 여튼 인공지능 때문에 구독 취소 당할 위기에 처한 저는 어느새 바이크 센터에 도착했는데요. 제가 근데 아직 밥을 못 먹어서 바이크를 맡기고 호다닥 밥을 먹으러 다녀오려고 합니다. 여기 근처에 칼국수 집이 있기는 한데 지금 브레이크 타임일 것 같아서 내 이럴 줄 알았다.
저는 이런 상황에 당황하지 않고 준비했던 플랜 B를 시행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바이크 정비를 맡기고 항상 가던 그 돈가스 냉면집으로 가야겠어요. 여긴 브레이크 타임도 없어서 제가 항상 이제 먹을 확률이 좀 높은 편인데. 싸늘하다. 또 만났다. 네, 나는 근처 다른 식당을 찾아 헤매보았지만 바이크 정비마저 일찍 끝나는 바람에 결국 밥을 못 먹고 돌아가야만 했다. 이게 징크스가 그래도 밥 못 먹게 하는 거랑 비 오는 거가 한 번에 찾아오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거 레버 바꾸니까 클러치 잡는 게 되게 악력기 같았는데 그래도 꽤 편해졌네요. 진작 바꿨다. 근데 지금 밥을 못 먹어서 그런지 기력이 없는데 지금 운동까지 가야 해서 좀 큰일입니다. 제가 저번에 운동으로 필라테스를 2년 정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몇몇 분들께서 필라테스는 운동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운동 갈 때마다 정말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거든요. 이 운동이 우아한 이런 모습 뒤에 어떤 비명이 숨어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저번에 한번 찍어봤습니다. 지금 녹화는 누르고 있어. 그래? 나오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응. 쭉쭉 얘 구름에 다 타고 우와! 그래서 시작기 하나, 둘, 셋, 넷, 다시 우와! 계속 여기서 떨어진다고 죽지 않아요. 그래. 자, 올라가세요. 무릎 펴서. 우와! 되고 그쵸. 그래서 먼저 그쵸. 하나. 어깨 내려봐봐요. 둘. 그쵸. 셋. 자, 그래서 엉덩이 더 들고 쭉쭉쭉쭉쭉쭉. 하나. 자,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해주셔야 돼요. 자, 무릎을 펴고 이렇게 여기서 가슴 쭉 내밀어요. 네. 더 내밀어요. 자, 어깨 내밀었어. 자, 이제 무게 떨어지고 엉덩이 더 늘어서 셋. 조금 더. 해주시다. 하나. 어깨 내리고 쭉. 하나. 둘. 선생님, 이건 얘는 이걸 왜 못해요? 근력이 없어서 그래요. 왜 못해요? 없어서. 원래 좀 근력이 없어요? 한창 그때 운동 막 하셨을 때는 근력 좋았다가 편집하시고 요즘 한창 못 오셨잖아요. 그 뒤로 아예 쓰레기였어. 네. 진짜 손 옆에 터치. 머리 갈 때 일자. 시간이 언제쯤 끝나는지 알 수 있는 저만의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 필라테스 문을 보시면 이렇게 송일국 씨가 붙어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아른아른하게 떠다니는 상태가 되면 운동이 끝날 시간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이 딱 그런 상태입니다. 운동하면 정말 건강해지는 거 맞나요? 아이고, 앞만 봐도 죽어가는 느낌인데. 여튼 이렇게 저는 열심히 체력을 기르는 중이니까요. 이번 시즌에는 벌크업 델레나와 함께 재밌는 콘텐츠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을, 챗GPT 버전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부탁드리고요. 여기까지 저는 이래도 델레나였습니다.